안녕하세요. 미식도시 프로젝트 한눈만 팬다의 게스트 MC 박세미입니다. 이곳은 보수동 책방 골목이라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책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면서 굉장히 성행했던 책방 골목인데요. 이곳에는 다양한 전공 서적과 교과서, 동화책, 소설책 같은 여러 가지 책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K푸드 하면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작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한식 메뉴 1위에 치킨이 올랐다고 합니다. 닭튀김은 외국에서도 보편적인 음식인데 왜 유독 한국 치킨이 1위에 올랐을까요? 그 이유에는 바로 양념에 있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치킨집에 가서 그 양념의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반반치킨 시킬 건데 간장도 추가될까요? 아, 네. 프라이드 양념 간장 반반반 시키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간장 양념치킨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발됐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치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이런 양념치킨을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런 양념치킨이 개발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양념이 튀김옷 굳는 것을 막아주고 안에 있는 간장이랑 청주가 비린내를 잡아주거든요. 치킨은 이러한 소스만으로도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데요. 부산의 시어, 고등어 요리에도 이런 다양한 소스를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간장을 이용한 데리야끼 소스를 활용하여 고등어 요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데리야끼 소스와 고등어의 요리의 만남. 과연 맛이 어떠실 것 같은가요? 부산 진구에서 온 이민규라고 합니다. 약간 뭐 신선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보통 꼬지가 고기류? 아니면은 가금류, 언행이라든지 해물류인데, 해물 중에서도 생선 중에 고등어는 좀 처음인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데리야끼 소스가 간이 약간 좀
뭐 담백하고 심심한 것 같은데 좀 자극적이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됐고 가시 같은 게 먹을 때 없으면 좋겠다. 일단은 저 지금 요즘 플레이트에는 투피스가 나왔는데 보통 꼬지류가 여러 개 나오니까 뭐 안주 가격을 고려해서 한 15,000원 정도 했습니다. 고등어와 잘 그 페어링이 되는 야채라든지 다른 종류의 그 식자재를 활용해서 하면 좋겠고 좀 더 개선된 그 풍미와 그 좀 그 플레이팅이나 그 재료를 바꿔서 좀 식욕을 자극하는 그 뭐 형태로 서비스 된다 그러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산에 30년 넘게 살은 부산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등어 요리는 조림, 구이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꼬지라고 들으니까 굉장히 이색적이고 솔직히 어떤 맛이나 아니면 생김새는 상상이 안 가요. 당연하죠. 고등어 인스타그램에서 이 고등어 요리의 광고를 보고 굉장히 호기심이 갔거든요. 평소에도 집에서 고등어를 자주 구워 먹거나 고등어 조림을 해 먹어요. 맛있어. 먹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마늘을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막상 마늘, 파, 고등어를 이렇게 한 번에 딱 먹으니까 저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고등어가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 이렇게 축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살이 단단했고 단지 좀 이렇게 성품화할 때 신경 쓰인다는 거는 아무래도 고등어가 주다 보니까 고등어의 가격이 조금 일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고등어 가격을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했어요.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이나 아니면 그 수확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피스에 5,000원이라고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이미 맛을 봤으니까 아는 맛이고 아는 맛이 더 무섭잖아요. 부산에서 온 20대예요. 그냥 데리야끼 소스 뿌린 꼬지? 조금 구울 때 비린내가 나가지고 자주 접하지는 못하죠. 제가 마늘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안이 살짝 덜 익어가지고 마늘 사이즈가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늘이랑 파랑 그 다음에 고등어랑 같이 있었는데 약간 한 입에 넣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만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 명이서 약간 가볍게 한잔 하면서 먹을 수 있을 정도 그 가격대? 같이 간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하면서 같이 시킬 정도? 이 데리야끼 꼬지인데 고등어는 이제 완자의 형식을 이제 적용을 해서 만들고 가령 당근을 섞어서 좀 당근색을 좀 내고 뭐 방아나 부추잎을 섞어서 약간 초록빛도 내고 하는 등 색상도 조금 다양하게 해서 개발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어 데리야끼 꼬지를 고기 꼬지와 함께 제공을 하면은 굉장히 좀 완성도 높은 술안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